오늘 최순실 씨 재판엔 노태강 전 문화체육부 국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해직시키라고 했다는 그 공무원입니다. 노전 국장은 박전 대통령이 왜 그렇게 승마만 챙겼는지 이유를 몰라 당시 미칠 지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2013년 4월 정유라 씨는 상주에서 열린 승마대회에서 우승을 놓칩니다. 그러자 상주경찰서는 심판과 학부모들을 내사했고, 급기야 모철민 당시 청와대 수석은 문체부 노태강 국장에게 직접 조사를 지시합니다. 당시 노 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축구도 야구도 아닌 유독 승마에만 관심을 갖는 이유를 몰라 돌아버릴 지경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노전 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정권 유력자인 정윤혜 씨의 딸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나중엔 최순실 씨 이름도 듣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전 국장은 정 씨에게 불리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뒤 유진룡 당시 장관은 박전 대통령으로부터 노 국장은 나쁜 사람이니 자르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아프리카 순방을 가자 모 수석이 직접 전화를 해 대통령이 빨리 자르라 했다고 닥달한 상황도 폭로했습니다. 그러자 최순실 씨는 직접 노전 국장에게 정 씨가 5살 때부터 말을 타서 실력이 있다고 따졌지만, 노전 국장은 정 씨의 실력은 정책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최 씨는 신문 대신 딸이 실력이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다 재판부에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